겨울 한파가 시작된 12월의 첫날. 일산의 한 재개발 아파트에 법원 집행관이 도착했다. 컨테이너를 치워야 하는 쪽과 치울 수 없다는 쪽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야, 이거 누가 비를 누구한테? 아니 누구한테 이거 지랄이야 이 새끼. 뭘 누구한테 이야기 하는데? 하고 있잖아 이야기를. 이야기 하고 있잖아.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깡패예요. 깡패. 돈 받으면 깡패. 생각해보면 깡패들이에요. 이런 도둑이 아니에요. 최근은 열쇠까지 따서. 컨테이너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가 계속됐다. 저희가 오늘은 저 컨테이너 두 개는 수거하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지금 협조를 좀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컨테이너 자체가 오늘 없으신 것 같습니다. 법원 결정이 됐고 집행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못 들어가십니다. 아파트 조합원들이 쫓아내려는 이들은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사람들이다. 근데 오늘까지가 법에서 오늘 이거 친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육판 골절 이거 지들이 막겠다 그래서 그래 한번 보여줘봐라 멋있게 어떻게 막나 저를 끌어야만이 이것들 정신 차리지 안 그러면 안 돼. 그러기를 3시간째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쫓아내려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버티려는 사람들. 재개발 아파트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산의 한 재개발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벌써 5개월째 이어져 왔습니다. 아파트 조합원들과 이 아파트 공사를 맡았던 하도급 업체 사람들과의 갈등은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상태인데요. 과연 이곳 재개발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취재했습니다. 과거 벽제시장이었던 인근 지역을 재개발해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로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 완공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 아파트가 최근 몸살을 앓고 있다. 저거 6번째 지은 거야. 6번째 처음 보고 이런 불편한 거야. 아파트 입구에는 낙서가 가득한 컨테이너가 차지하고 있다. 그때 하도급 업체 사람들이 나타났다. 건물에 우리가 이곳을 갖다는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정리해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공시 다 했고요. 저는 누구 재산인지 잘 몰라서요. 이거 조합 재산인데. 이분은 이분 재산이라고. 아니 지가 지들이 강탈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들 재산이라는 거야. 정당하게만 해요. 공정하게 할게요. 예. 이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 얘기하는 거 그대로 방송을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뭐 했는지 저걸 해주고. 먼저 조합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한 조합원이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로 안내했다. 하도급 업체 사람들이 상가 앞에 차를 막고 자물쇠까지 채웠다고 했다. 생기도 어려워요 저희. 처음에는 320에 계약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또 와서 또 한 달 했는데 또 못한 거예요. 세 번씩이나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잠궈가고 천적 있는데 누가 어느 사람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하겠냐고요. 조합원들은 그들이 상가뿐 아니라 분양할 아파트 안까지 점유했다는 것이다. 저놈들이 아파트마다 짐을 다 밀어놓고 새벽 1시, 2시에 그것도 난리를 치고 짐을 다 밀어놓고 전부 못 쓰게 만들어놔 해서. 주민들이야 무사시 타고 거부를 했다. 우리도 헬레이도 다닙니다. 전혀 정신 들어 빨리. 누나 아파트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지금 이 아파트의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아직까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다. 조합 측은 그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현관 잠금 장치를 망가뜨렸다고 했다. 네, 보조키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예, 접착제로 다 채워놨어요. 하도급 업체가 점유하고 있다는 아파트는 모두 34세대. 여기 34세대를 점유. 분수막 한 몇십 개 걸어놓고. 뭐 하고 아주 아스널로 만들어놨어. 그럼 유치권이라고 그러면 이들이 유치권 한 걸 보여주든지 불법으로 강탈하는 유치권이 어디냐 대한민국에. 이거를 예를 유치권 한다면 합법적으로 해라. 남의 건물 다 못 쓰게 만들고 강도 뜯고 뭐 하고 이렇게 깨트리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들은 밤마다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하도급 업체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미 들어온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 전기를 끊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직접 공사한 아파트에 대해 유치권은 인정될 수 있지만
컨테이너는 치워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떨어졌다. 컨테이너 철거가 집행되던 날. 끝까지 버티던 하도급 업체 사장은 결국 컨테이너를 포기했다. 법에서 하라니까 제가 해야죠. 그렇지만 참 답답합니다. 그들은 왜 유치권 행사를 강행했을까? 공사 끝난 지부터 지금 거의 10개월이 넘었네요. 제대로 돈을 받기 시작해야 되는 11월 달부터 했으니까 거의 뭐 11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유치권 행사를 시작했던 하도급 업체들은 지금의 상황을 억울해했다. 계약 금액이 27억 4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받았던 돈은 10억 6천만 원을 받았고요. 중간에? 예, 10억 6천을 받고 나머지는 중공업에 주겠다고 남아있는 잔액이 16억 8천이 남아있습니다. 22억 중에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주겠다고 한 금액은 6억 7,900이에요. 그러면 깎은 금액이 약 12억, 13억가량 되는 거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그들 대부분 빚더미에 올랐다고 했다. 여기서 7억이 물리면서 지금 예전에 있던 공장 부지, 저희 아버지 집, 제 집, 어머니, 아버지, 저, 작은 아버지까지. 결국 살던 집까지 넘어갔다. 어디서 어떻게 사세요? 지금 그 자재상 그 집을 빼갈 자재상한테 부탁을 해서 애들이 어려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5학년이라서 겨울 방학 때까지만 거기 살고 있어. 이들은 공사하는 동안 시공사로부터 인건비, 자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린다고 했다. 바쁠 의사가 전혀 없군요. 저도 사업 실패해봐서 사장님 마음 이해해서 지금까지 기다린다고 봅시다. 공사비를 주겠다는 시공사의 약속만 믿고 빚을 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공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돈에 쩔쩔 맸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 친구들은 돈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친구였으리였습니까. 상가가 미분양이 되면서 시공사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그런데도 하도급 업체는 왜 공사를 계속했을까.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공사 차라리 내가 한 3억 손해보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날 듣더니 그 돈 10원 하나 배상을 못할 테니 그때부터 법으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발 담그게 되고 못 빠져나오고. 조합 역시 공사를 재촉했다고 한다. 아파트 준공 후 10개월. 아직까지 공사비를 받지 못한 이들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하도급 업체 가족을 만났다. 남편을 따라 아이와 함께 10월쯤 아파트로 들어왔다. 저희는 어제 채를 살았었고요. 그거를 내놓고 이쪽으로 왔죠. 거기도 이제 월세 같은 거 밀려가지고 그 흔한 세탁기, 냉장고조차 없다. 조합원들과의 마찰이 걱정돼 웬만한 가전제품은 드리지도 못했다.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따로 있었다. 애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죠. 이 가족의 소원은 사실 이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이다.
언제 싸움이 끝날까? 그리고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돈은 줬지고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 키우면서. 재건축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편한 동거. 오늘도 진행형이다. 단순히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와 아파트 조합 간의 분쟁의 현장으로 비춰졌던 재개발 아파트. 그 이면에는 자재비나 인건비와 같은 기성금조차 받지 못한 수많은 하도급 업체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반 분양자들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할 당시만 해도 재개발 아파트인지조차 몰랐다는 사람들. 꿈의 아파트가 한순간 악몽으로 변했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일하는 박현동 씨. 그는 매일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한다. 힘드실 수 있어요. 지금 당신 줄 서서 처자식 보고 이제 일하는 거지. 이렇게 힘들게 일해 모은 돈으로 3년 전 아파트 분양도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대가 있었다. 저희가 관산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어요. 공사할 때. 일주일, 이주에 한 번씩 애기들 데리고 여기 우리가 살 집이다. 우리가 살 집.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 와이프도 좋아하고 새로 깨끗한 집에 살면 얼마나 저는 행복하겠습니까? 밤샘 일은 고되지만 가족만큼은 편안한 집에서 살게 해주고픈 소망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닌 다른 집에서 산다. 이유가 있었다. 세은이 의자 줄까?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됩니다. 얘기는 지금 6월 말 한 7, 8월 달에 마무리 공사 한다 했는데 12월 달 때 또 공사 하나도 안 되고 그럼 이때도 뭐 했냐는 거죠. 그 집 자체가. 여름에 입주한다던 예정일은 가을 겨울로 미뤄졌다. 갈 곳이 없어진 현동 씨 가족은 임시로 상가 지하에 거처를 마련했다. 텐트 여기서 잔다고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여기서 이제 죽어 생활했던 거죠. 여기서요?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던 비좁은 화장실. 역한 곰팡이 냄새와 더부살을 해야 했다. 이거 더 낫잖아요, 지금 개수대.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네요, 다시 와보니까. 이곳에서 무려 1년 반을 살았다.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부부는 계약 해지 소송을 선택했다. 하지만 법원의 중재로 계약은 해지됐지만 돈도 다 돌려받지 못했다. 70만 원에서 이제 또 80만 원 올라갔어요. 끝. 아 정말 한숨밖에 안 나고 이게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속으로 불안불안은 하죠. 꿈이었던 아파트가 짐이 된 사람들은 또 있었다. 일반 분양자 이민석 씨도 아파트 입주를 포기했다. 지공사는 6차례나 입주를 연기했다. 왜 입주가 늦어지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도 듣지 못했다. 시행시공사 갑이라면 갑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입주 지연이 3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계약 해지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계약서에도 분명 명시돼 있었다. 그는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대금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공사인 프라임 건설사가 제출한 공사 지연 사유 6가지 가운데 3가지를 대한주택보증에서 인정해 준 것이다. 공사 지연이 시공사의 잘못은 아닌지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반반이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이유가 혹시라도 모를 그런 걸 대비하게 되는 거예요.
크레인이 뭐 이렇게 좀 안 치워져서. 그거는 이제 공사 시공자의 잘못이죠. 명확하게 공사비를 제대로 안 줬으니까 안 채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 임대료를. 이에 대한 프라임 건설사의 입장이 궁금했다. 그 제출한 서류들은 저희 시공사 입장이나 아니 저희 같은 도급사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은 정상적으로 제출을 했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뭐 계약자분들이나 뭐 또 그쪽 입장에서는 또 뭐 이거는 뭐 부당하다 또 이렇게 얘기 나왔었고. 그런데 취재 도중 만난 하도급 업체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공사 지연 사유 문서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일반 분양자들이 이제 지체 사유를 갖고 이제 따지기 때문에 그때 제가 프라임 건설하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비가 내치려왔고 타워크레인이 해체를 안 해서 그만큼 기간이 타워크레인이 왜 해체를 안 했겠습니까? 돈 지급을 안 해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금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거네요. 네. 네. 지체 사유가 시공사한테 있는 거였네요. 네. 네. 하도급 업체가 시공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한 이유가 있었다. 대주부로 넘어가면 협력업체 다 망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주부로 넘어가면 조합도 망하고 니네도 망하고 프라임도 망한다. 대한주택보증사는 왜 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일까? 감리소장들도 나름대로 보고 그거로 하는 거지 저희들이 뭐 현장에 실제 뛰는 이제 건설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사 명의로 조합장 명의로 이제 그것이 온 것을 저희들이 믿는 거죠. 그러고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대한주택보증은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가 만든 공사 지연의 이유를 인정해준 것이다. 이민석 씨는 결국 계약 해지 소송을 했다. 다행히 법원의 중재로 계약 해지는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다. 계약금을 2,280만 원을 냈습니다. 그중에 얼마 받으셨어요? 지금 750만 원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못 받은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1,500 정도 되죠. 그럼 왜 못 받았나요? 조정조서에 나와 있는 날짜도 이제 정확히 명기가 돼 있지만 왜 못 받은 게 아니고 시행사에서 주질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입주했다면 그에게는 이곳이 첫 번째 아파트였다. 그리고 신혼집이었다. 일반 분양자인 이정선 씨는 완공하기 한 달 전에 입주했다. 여기 벽도 그렇고 다 뭐 신발장도 문자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칸칸이만 신발장이요? 예. 이쪽에 있고? 네. 여기 싱크대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지. 네, 뭐 이 오븐 렌즈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다 기본 저희는 모델하우스에서 가서 다 봤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도 설치도 안 돼 있었어요. 심지어 도배조차 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정선 씨가 서둘러 들어온 이유가 있었다.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다. 근데 시골에 가니까 뭐 조그만 연립이 있더라고요. 거기 시골에 가서 살고 있는데도 뭐 한 달이면 된대요. 한 달이면 된대서 또 참았어요. 애들 교통편이 오히려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마을버스 타고 애들이 내리면 또 들어와요. 껌껌한데 막 시골길이니까 껌껌한데 들어와서 또 그것도 불편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기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 4개월이 4년 같아서 4개월이 4년 같을 정도로 그렇게 막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고 매일 여기 와서 보는 거예요. 저녁에도 와보고 아침에도 와보고 뭐 조금 됐나 좀 어느 정도 해놨네 하나도 변한도 더디게만 진행된 아파트 공사 대체 이유는 무엇일까? 공사 초기부터 참여했던 일반 하도급 업체들은 하나같이 공사비를 제때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2013년 2월부터는 기성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어요, 현장에.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50% 받은 업체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파트밖에 현금도 못 줘, 아파트밖에 줄 게 없는데 그나마 부족하니까 이거 받고 떨어놓고 끝내든지 말든지 먹고 떨어지지 말든지 해라 이런 상황 지금까지 왔습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에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를 아파트로 주기로 했다. 당장 현금이 없으니 대물로 받으라는 것이다. 시공사의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온전히 줘야 될 아파트에 대해서 명의를 대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의를 대여하면은 거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갖고 이 70% 공사비 현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각 협력 업체마다 배당을 합니다. 나는 5개, 나는 4개. 금액대별로 배당을 해서 직원들, 지인들 불러와서 그 명의를 대여를 해서. 하도급 업체 사람들이 명의를 주면 분양 계약서가 만들어진다. 마치 일반 분양자처럼 꾸며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이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불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약속한 만큼 공사비를 주지도 않았다. 대물과 명의 대여 아파트는 한둘이 아니었다. 전체를 몰아갖고 뭐 채권 단결서 한 건을 받자 그럴 때가 받을 수 있는 그때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 104개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럼 적어도 104개만큼 명의 대여자였다는 얘기죠. 저희도 뭐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하는 겁니다. 우리 약자 입장에서 안 한 공사비도 안 나오고 뭐 다들 뭐 죽게 생겼는데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돈을 받아야 인건비라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100% 분양이 다 된 것처럼 보였던 이 아파트에 100여 채에 이르는 아파트가 공사 대금과 세금 또는 관리비 등으로 쓰이기 위해 분류돼 있었다. 다시 말해 미분양 아파트가 100여 채에 이르는 셈이다. 그럼 분양률도 속인 거네요? 그렇죠. 많이 속였죠. 저희한테까지도 분양률을 속였어요. 모델하우스 저쪽에서 하고 있으면서 분양률이 그때 당시 60%라고 그랬거든요. 2011년 말 당시 분양을 받았던 박현동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33평하고 24평 다 끝났고 44평 하나밖에 없는데 33평 하나 나왔다.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다고 이제 하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미분양이 몰랐죠. 다 꽉 찼고 이제 마지막에 몇 개 없으니까. 명백하게 분양률을 속여서 그 분양률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사기죄에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예. 아파트 분양률에 대해 시공사 프라임 건설사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아파트 쪽은 뭐 회피하지는 않지만은 그나마 좀 원만하게는 분양이 됐었습니다. 대물 관련 취재한 내용을 제시했다. 정상적인 분양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예. 계약서상 분양의 주체는 조합이다. 허위 분양률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아파트 분양 다 됐어요? 그 저기 차명으로 들어간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분양률에 대해 묻자 조합 측은 자리를 피했다. 밤 9시의 아파트. 분양률 100%라고 하기에 불빛이 많아 보이진 않았다. 실제 이런 대물 아파트는 어떻게 거래되고 있을까? 대물인 경우에는 그렇게 계약금 포기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싼 거예요, 분양가보다. 얼마나 싸요, 그런 건데? 분양가 이하로 하는 것들이 한 2천 이상, 많게는 3천까지 싼 거죠. 대물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면 일반 분양자는 앉은 자리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 모든 사태의 첫 번째 책임은 바로 건설회사에 있다. 그 전에는 아파트 지어보신 적 없으시죠? 참여는 많이 했죠. 참여는 많이 했지만 종합건설사는... 그렇죠. 예. 시공사 사장은 원래 하청업체 사장이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10년 종합건설사를 인수했다. 당시 겨우 4억이 채 되지 않은 건설공사 실적으로 800억 원대의 대형 건설을 맡게 된 것이다. 지금은 공사비 체납 때문에 수많은 소송에 걸려 있다. 죄송하지 않으세요? 뭐 일반 분양자들한테는? 일반 분양자들은 좀 앉아서 지금 디스카운트 된 아파트, 지금 시세 떨어진 아파트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저희한테 뭐 저한테 답변을 갖다 꼭 받지 마시고 뭐 통상 관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기 꼭 저기 다른 건사나 다른 부분들은 다 그 사후에 어떤 대물로 주던 아니면 어떤 공사비로 주던 예를 들어서 다. 시공사 사장은 그저 건설업계 관행이라고 했다.
제대로 된 시공 능력이 부족했던 건설 업체를 선택한 것도, 그래서 800억 아파트를 시공하도록 권유한 것도 바로 조합이었다. 조합은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 대한민국에 크대 1군서부터 3군까지는 다 접수. 우리가 해본 접수 약 200군데 건설사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보통 200억에서 200 많게는 250억까지 달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는 이걸 지어 하나도 찾아갈 필요 없어. 부담금 다 주고 나면. 모든 분쟁의 중심에 있는 시공사에 대한 조합의 생각은 뭘까? 그놈은 과보다는 공이 아직은 괜찮다. 왜냐? 그놈이 있었으니까 이걸 지었으니까. 그쪽까지는 우리 이해하자. 어? 과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놈의 공이 이걸 만들었잖냐.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공동 지분 분할 방식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조합하고 시공사는 별도가 아니라 한 몸뚱이라고 우리는 판단한 거죠. 같은. 그리고 자금 집행도 조합통장에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시공사는 전혀 유명무실한 껍데기지. 결국 조합이 주인이고 조합이 운영 주체인 거죠. 일반 분양자들의 피해에 대해 시행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했다.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예. 내가 버리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단 내가 말씀드렸지. 우리는 그 당시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조합을 이익이야 살기 위해서. 일반 분양자 박현동 씨, 그가 조합장을 찾았다. 조합에서 아직도 중도금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맨 처음 모델하우스에서 3년 전에 제가 예. 11월 달 계약할 때 분양 다 됐다 했죠. 다 됐다 했어요. 몇 개 안 남았다고. 2개 33평이 2개밖에 안 남았다고. 아니 그거는 제가 모르고. 그거는 제가 시행사가 조합 아닙니까? 시행사가 조합이지만 그 분양업자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 조합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 또 이 분양에 대한 책임은 건설사가 지고 있고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텐트에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난 텐트에서 살아봤어. 아니 텐트에서 3살 5살짜리 꼬맹이들하고 텐트에서 덜덜덜덜 그렇게 살고 있는 지금 개발 이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진행하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최근 부동산 침체, 미분양 사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재건축 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에는 입주 예정일이 1년이 지났지만 1,900여 세대가 입주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의 명소 달맞이 고개에 자리 잡은 재건축 아파트. 부산에서 가장 비싼 분양가로 알려진 이 아파트는 우리나라 1군 건설 기업인 현대와 두산이 공동으로 시공했다. 단연 최고의 전망이 화제였다. 아마 날씨 좋은 날은 좀 대마루까지도 아마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이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라는 사실만으로 행복했다는 차양숙 씨.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내가 진짜로 다시 태어나도 재건축 아파트는 안 살 거고 자녀들한테도 정말 앞으로는 재건축 아파트는 근처도 가지 말라고. 입주 예정일은 작년 11월이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가족은 떠돌이 생활 중이다. 온 살림을 보관 창고에 맡겨놓은 지 벌써 1년째. 원룸 생활이 밥상도 없이 살고 있는데 밥상도 가지고 가야 되겠고 겨울 이불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꺼낼 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가족이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아이들은 서울에 있고 아빠는 광주에 있고 저는 이 집 저 집 친척 집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밥상이 없어서 신문을 깔고 밥을 먹고 박스를 깔고 밥을 먹고 이래요. 작년 가을 살던 집을 내놓고 나왔다는 차양숙 씨. 준공을 한 달여 앞둔 어느 날 건설사가 갑자기 공사를 멈췄다. 저 제사 있는데 원룸에서 정말로 박스 깔고 제사를 지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 돈 줄 거 다 주고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아파트
분양 받아간다고 다 부러워하고 이랬는데 내가 참 박스 깔고 제사 지내고 주는 정말로 몰랐어요. 눈앞에 집을 두고도 입주는커녕 들어가지도 못하는 신세라고 했다. 아이들과 남편의 겨울옷을 챙겨 또다시 서울로 광주로 가야 한다. 그녀는 왜 분양받은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는 걸까? 일반 분양을 받은 배덕관 씨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 청약 걸 때는 뭐 없는 돈 모아서 한다고 많이 애는 썼지만 뷰나 내가 원하는 그런 위치나 그런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정말 로또 맞은 기분처럼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공사가 갑자기 유치권 행사를 시작한 것이다.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뭐 여유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땡겨서 그래서 또 산 집인데 왜 내가 내 돈 주고 간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막는지 그에 대해서는 정말 아이러니했었죠.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5월 일반 분양을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 일반 분양 534가구 가운데 겨우 45가구만 분양된 것이다. 그 후 시공사는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10여 차례에 걸쳐 발송된 안내문은 미분양 손실로 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 참여 제안서에 확정 지분제로 들어왔고 네. 참여 방식도 지분제다. 이래갖고 저희들은 확정 조합원들 다 확정 지분제로 알고 있어요. 시공사 측의 주장은 이와 정반대다. 사업 방식은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라는 것이다. 수차례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해소 방안, 일반 분양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공문 및 협의를 수차례 했으나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분제인데 시공사가 알아서 하라라는 말 아니면 한 푼도 못 내겠다라는 거로 답변이 왔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를 새로 짓되 세대수를 늘려 일반 분양을 하는 재건축. 이때 확정 지분제는 일반 분양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고 그 이득과 손실 역시 시공사가 가져간다. 반대로 도급제는 조합이 분양의 책임과 손실을 떠안게 된다. 해운대 H아파트의 경우 하나의 계약서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지분제냐 도급제냐는 논란이 생긴 것이다. 하나의 조항에 지분제와 도급제 조항이 혼재된 것도 있었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계약서입니다. 이제 그 계약서 내용 자체가 일정 부분은 지분제 성향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도급제 성향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약 내용만 단편적으로 보면 도급제 성격이 약간 강한 것 같긴 하지만 이 계약이 체결된 경위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조합원들이 지분제라고 인식, 오인할 만한 요소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줄곧 지분제를 사업 방식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제안서부터 시공사 선정 공고 역시 지분제를 명시하고 있었다. 더할 나위 없는 확실한 지분제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건설 회사가 보낸 문건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지분제임을 인정하는 글도 발견됐다는 것. 누구나 다 보면 확정 지분제로 알고 모든 사람들이 계약을 했을 텐데 갑자기 어느 날 도급제라면서 돈을 내야 된다고 미분양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책임을 지야 한다면서 반반을 부담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최근 부동산 침체와 함께 미분양 사태가 종종 벌어지곤 한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지분제와 도급제 분쟁은 결국 이런 미분양 손실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문제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들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확정 지분제라는 걸 뭐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뭐 절대 추가 부담금이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막상 막판에 가가지고 미분양 같이 사업이 예상대로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그 부담금을 다 떠넘기고 있어서 서로 다른 사업 방식에 대한 논쟁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공사의 내부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일명 TFT 문건. 시공사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조합 임원과 조합원을 포섭하자는 내부 문건이었다. 그리고 적극적인 여론 몰이를 위한 일명 키맨을 심어놓는다는 계획이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부분이 맞다 틀렸다를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거는 설득이 아니라 그 매수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진짜 머리를 망치로 띵 하고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실명이 거론돼 있고 훈련이 다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왔던 거고 실질적으로 저는 어떤 마찰 때문에 일이 지연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내부 문건에 대한 시공사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설사 그런 게 일부 뭐 소문에 의해서 그런 실행이 됐다면은 뭐 저희는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건설회사들이 이익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항을 제공했다.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겠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그렇게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내부 논의는 있었지만 실행한 적이 없다는 시공사의 주장. 하지만 취재 도중 만난 한 제보자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들려주었다.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모종의 제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냥 저와는 그냥 간단하게 저녁 식사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식사 자리에 거기 시공사 관계자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자리를 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 현대건설 직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조합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자기가 묻는 거 이렇게 좀 대답 좀 해주면은 뭐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구체적인 금액도 얘기를 했고 얼마를 얘기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100만 원, 150만 원을 얘기했었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돌이켜보니 내부 문건 속 키맨의 역할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한 달에 한 두어 번 이제 향을 제공하겠다고 룸사롱 같은 데서 이렇게 한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회사 측에서도 계획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뭐 다 보고되고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건설사 직원은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혔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하다 보면 자기가 뭔가 일을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니까 없는 얘기를 줘서 할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실행한 적 없다라고 얘기한 것들을 저는 제의를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100% 실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 간 협상을 진행해야 할 조합 내부에는 잇따라 악재가 발생했다.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뒤 조합장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크게 혼란스러웠다. 당초 계약서를 작성한 장본인이기도 한 전 조합장과 연락을 시도했다. 문구가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시공사가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많이 갖고 와서 그걸 5개월 동안 서로 많이 다퉜습니다. 예. 모든 부분을 조합에서 걸러낸다 노력을 했지만 이게 상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확정 지분제가 맞으니까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보세요? 전 조합장의 사퇴 후 그 빈자리에 조합장 직무대행이 들어섰지만 그는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평생 모은 돈으로 노년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원했던 노 부부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할지 암담하다고 했다. 아파트 대해서 이제 조합장을 우리가 한마디 조합장만 딱 믿었지요. 조합장에서 무슨 공문이 오면 아 이런 갑다. 또 이런 공문이 오면 아 이런 갑다. 그럼 뭐 도장 찍으러 뭐 했는데 뭐 한데 이거 도장 찍으라면 또 도장 찍어주고. 재건축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사업 전망이 어려워지면서 난항에 부딪히니까 조합 내부도 이제 내부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공사 측은 그 분쟁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 분쟁의 한쪽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한쪽을 뭐 지원을 한다든가 한쪽으로부터 그런 뭐 정보를 제공받는다든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합 내부의 의견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제 기다리다 못해 지쳐가고 있었다. 우리나라 재건축 현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재건축은 근하고 싶지 않아요. 그 재건축 떠나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 예, 너무 고통스러웠고. 진짜 매력을 넘는 돈을 다 주고 입주단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대기업에서 우리 서민들을 이렇게 피눈물나게 하는 줄은 몰랐어요.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두시공사. 하지만 해결 방법에는 입장차가 있었다. 분양을 해서 손실을 입었을 때 그 손실액이 조합에 없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간 5개월간의 변형된 계약서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 도급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말씀을 이제 지분자냐 도급자냐 한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반 분양 손실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근원적으로 그에 대한 저희 손실 부분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도급자냐 지분자에 대한 논의를 해가지고 실익 있는 논의에 빠져들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의 틈바구니에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이는 일반 분양자다. 그중 20세대는 결국 계약 해지 소송을 시작했다.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이거 뭐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했죠. 자기의 어떤 책임 부분 이런 것들을 떠넘기려고 하는 양태를 보이는 것은 국내 대기업 굴지의 건설회사 이런 회사들이 보여야 될 행태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 직접적으로 당사자 간의 어떤 그 협의 조정해야 될 문제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제 그 중재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행정청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이권 다툼으로 변질될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 폭주를 제어할 장치는 없는 걸까? 조합과 같은 굉장히 비전문적인 단체가 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공관리 제도를 좀 지방 대도시나 중소도시까지 확장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사업 추진 절차에서 갈등이랄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이를 지원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방향에 대한 제도적 개선 책은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늘 잡음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권 개입의 여지도 많다 보니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민간 사업으로만 여겨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의 분쟁과 피해자 양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공공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 지자체의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PD수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